자,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25편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 6절. 5절까지 했죠.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있어 왔나이다. 자, 지금 시편 25절은 25편은 우리 교회 시대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여기 지금 25편하고 26편하고 틀린 점을 여러분 보면 26편 1절 보세요.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성실함 가운데 행하였으며 내가 또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내가 빗나가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쭉 나오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시편 25편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6편은 실질적으로 행위,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님한테 간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주님의 그 율법,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자비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있어 왔나이다. 주님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레처를 기억한다, 누구를 기억한다 했을 때 주님께서 기억을 못하셔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그런 그 아이디어, 행동을 주님께서 그 행동을 옮기실 때 기억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의 온유한 자비와 주의 자애들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주님한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놔야지. 하나님 주님, 그것에 의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기억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준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자, 7절.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죄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주 좋은 기도죠. 특히 여러분 구원을 늦게 받았어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하고 세상의 정욕 따라가고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럴 때 이 지금 구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죄가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들이 우선 과거에 엄청 뿌린 씨앗이 어떡하겠어? 거둬야 돼. 그럼 여러분이 거둘 때 어떻게 거두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그런 탈선의 길로 가고 그런 죄악 속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씨뿌린 대로 모든 걸 다 걷게 하면 엄청난 그런 시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주님께서 온유하게 대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무섭게 대해줄 수 있고 여러분한테 달립니다. 그 죄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엄청난 그런 과거에 뿌린 것을 사실 주님께서 온유하게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32년 동안 많이 단 것을 다 갖게 했으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니까 우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젊은 시절 죄를과 내 죄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죄의 자비를 따라 죄의 선하심을 해라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즉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자기 과거를 생각해 봐요. 31년을 마귀짓했다고 내가 31년은 만약 그걸 그대로 씨 뿌린 대로 걷게 해서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이 구조를 6절, 7절 이것을 보면은 저한테 해당되는 온유한 자비로서 주님께서 해주신 온유한 자비, 온유하게 된 것이었어. 치밀하게 아주 정말 호되게 안 하셨어. 근데 왜 그랬겠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파고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주님께서 살살 닫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배우셔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죠? 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자기가 씨뿌린 대로 걷으면 그 당시에 율법하에서 다윗은 죄산 받지 못하는 죄죠. 완전히 그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다윗이 그 성령이 떠날까봐 그 다음에 지옥 갈까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윗의 무한한 자비를 확실한 자비를 주셨다. 그게 다윗에게 준 확실한 그 자비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바로 해당됩니다. 우리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살인하고 다윗처럼 음행하고 모든 걸 했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싹 쓰여주고 그게 다윗의 예외요. 구약 성도들의 예외 다윗은 지옥 안 가고 주님께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페이백하게 하는가. 그게 많이 우리가 하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이런 게 많이 돼요. 그걸 알았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차없이 페이백하게. 그건 뭐냐면 국물도 없어요. 뼈도 못 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님의 온유한 자비, 주의 자애를 강구해야 돼요. 그다음 8절 주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 알았어. 선하고 정직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 우리가 이제는 자비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 주님의 나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죄를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가라. 그때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살 닫으세요. 온유하게 닫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차없다. 그렇죠? 9절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세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 예? 그래서 meek. 그래서 온유한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 그러면 누굴 생각해요? 존 오스틴 생각할까? 예? 아크로라카운 박사 생각하는 거죠? 존 오스틴. 존 오스틴. 그 플라스틱 미소 띠가 이런 겁니다. 온유한. 그냥 무조건 뭐라 시시를 웃고 미친 애처럼 그게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거랑 성경적인 온유한 거 완전히 다른 거 딱 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비겁해서 불의를 보고 그냥 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거예요. 네? 자식들이 마약을 하는데
야단도 못 치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들이거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온유, 이런 단어로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먹혀요. 온유란 것은 하세태대, 하. 여러분의 하시라, 하. 겉으로 하는 체하는 게 아니라 하시라. 정말 그 사람 하시, 온유한, 온유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하시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완악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완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나이스예요. 그쵸? 그게 사기꾼들이야, 다. 그래서 성경에 나이스란 단어가 없어. 여러분, 나이스. 여자들 특히 조심해야 돼. 나이스 하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돼. 다 사기꾼들이야. 여러분, 사람이 왜 나이스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를,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나이스 하는 거거든. 정말 핫에서, 온유한 핫을 가진 사람은 핫 에디튜드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완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행동한다고. 실질적인 걸 도와줘. 실질적.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이스하게 그냥 웃고 미소 띠어서 큰 사람 하는 사람들 다 지가 이상한 사람. 다 사기꾼 기질인 거야. 자기가 진짜 도와줄 때는 싹 빠져. 그런 사람들. 자기가 손에 안 보는 한에서는 도와줘. 그게 틀린 거야. 바이블 빌리버랑 세상 사람들이랑 틀린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위선자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이스한 사람이고 온유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크으 최강. 그 여자도 특히 그런 여자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그쵸? 여자들은 소프트하다고 좀 완악하지 않다고 남자들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말에 약해. 그쵸? 말을 살살살살 대미와가지고 샤샤샤샤 하는 이유가 싹 넘어갔잖아. 응? 말에. 말 살살살살 잘하는 사람들한테 넘어와가지고 결국에 여자 망가지고 다 그러지? 평생을 고생하고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 그런 사람들이 와이프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요? 천만에 맞지. 제일 먼저 도망간다. 강도가 들어오고 와이프 앞에서 그걸 막아줄 줄 알아요? 지 살고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봐야 돼. 정말 하시 어떤 사람, 어떤 그가는 거야. 항상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만 나이스한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냐. 한심하다. 제가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둔한 거. 미련한 사람들.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그랬을 때, 하시 정말 완악하지 않은 사람. 예? 하시 완악하면, 결국에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뭐, 친절한 것 같지만, 완전히 이중기업자거든. 위선자들. 그러나 하시 온유하고, 하시 순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있는 건 아멘하고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 아주 고집통들 있죠? 아주 온고집들. 꼭 온유한 사람 아니겠고. 하시 완악하다. 자기 뺏기 몰라.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클릭할 거야.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 모른다고. 온유한 사람, 그냥 나이스한 사람들, 미소 띄고 맨날, 예? 그런 사람도 온유한 사람은 착각한단 말이야. 진짜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진짜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나와. 민수기 12장에.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외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아세요? 모세가 그렇게 조로스틴같이 헤헤대고 다녔을 것 같아? 에? 스마일도 안 하고 나이스하게 됐을 것 같아? 하수로 하는 거예요. 하수로. 에? 모세는 그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공의롭게는
민수기 20장 보세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을,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로 두 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쏟아 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재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그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온유한 모세도 없앨 수가 있는 지금 그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계속 좀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8절에 보면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고 근데 막대기 쳤잖아요. 두 번이나 그게 반석을 친 게 뭘 말하는데 주님이 반석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죽인 건 한 번 주님께서 죽어주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캐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 계속 죽이는 그런 상징성이 중요한 거 주님의 화가 나가는 모세 그런 온유한 모세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존 오스틴처럼 그런 사기꾼들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처럼 알고도 그렇고 존 오스틴 보면 그 로봇들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얼굴들 가져가는 거 자연스럽지 못해. 그쵸? 사기꾼인데, 사기꾼. 자, 시편 25편. 9절.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10절,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로다.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 주님의 길은 자비와 진리의 길. 여러분, 시편 85편에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을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다. 이런. 이 자비와 진리는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율법, 계명. 그거는 공의, 그렇죠? 주님 공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해버리는. 그게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시편 85편 10절에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더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있으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죄가 있는데 이 화평과 의를 도래하는 화평을 도래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화평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의롭게 돼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냥 지옥의 형벌 가는 거예요. 시편 25편 11절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주님께 회개, 자백한 그 죄악이 큰이다. 그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점 뭔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 중에 그 자백을 안 해도 된다. 요번에 사노세에서 예수 자매님하고 임기 자매님이
한인마켓 앞에서 전도 돌리는데 다옥수 파들이 와가지고 그거 받았어요. 뭐. 그건 안 돼봤어요. 뭐. 저 그거 받았다는 게. 그 죄를 자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못 받았어. 뭐 어쩌겠죠. 그래서 이 예수 장면 당신 구원파죠? 구원파죠? 아니요, 구원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전도지 보자. 그랬더니, 죄사함에 비유죠. 박옥수. 박옥수인데, 왜 구원파지? 무슨 구원파가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구원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돼. 그리고 실시피하고 도망가더래. 그 우리 성도들한테 안 되지, 지네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자백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봤을 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자백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살면은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그 얘기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 구원파에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봤을 때. 자백하지 말래. 회개하지 말래. 그럼 죽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네 죽었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든 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들었단 말씀이지만 죽은 거야. 죽은 거. 왜? 저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걸 알아. 즉,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지금 시편 25편처럼 내가 죄악을 졌으니까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자기네들은, 자백, 하고 회개 안 하면 회개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못하는 자백하고 회복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이 짓더라고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 지금 근데 다 살아서 펄펄 날려다녀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정말 자백하고 회개 안 했다 이 구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판단해 자기 자신을 매 시간 매초 내가 제대로 됐나 내가 뭘 주님하고 잘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아직 완전히 몸에 구속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크업으로 판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한다고 주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네? 32절에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같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우긴다고. 요한일서 1장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 대잖아요. 그럼 구원받아서 뭐라 그러는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든가, 이렇게 다른 말을.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네, 지금. 예, 네, 요한일서 1장은, 왜?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리가 그 사람들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 목사한테 속은 거지, 지금. 속은 거라. 그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 매번, 내 시간. 몰래가 잘못된다. 그걸 자백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병나고, 그다음에 죽는 거.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들, 만약 구원받았다고 50년, 40년 동안 회개 안 하고 자백 안 하고 살았으면, 살아있는 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자백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 자유로 만든 것이라. 성경 분명했어요. 성경 때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없고 그 다음에 거짓말 자유로 만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유가. 그분을 거짓말 자유로 만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 사람들. 그래서 예수 장로님이 아주 한 마디 해줬다 그래. 시시 꽃무늬 빼고 둘이 없어졌다 그래. 여러분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어드밴티지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교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말을 했을 때 그냥 기죽어 가지고 꼬리 내리고 먼저 갔을 거예요. 성령들을 믿는 사람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하면.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웃기는 게 그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왜 자기네들이 방옥수파 구원파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아니라고 굳이 하고 도망가? 그것도 이상한 거라고. 그것도 양심이 썩어있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들, 화인받은 사람, 화인받은 사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올 시대야, 아니올 시대. 자,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25편 12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뭐가 중요해? 지금 1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첫째 택할 길을 가르쳐. 여러분 길을 갈 때 잘 모르고 가면 GPS 없어. GPS는 요새 믿을 수도 없어. 원행을 거꾸로 가게 되면 안 되고. GPS 그거 타고 잘못해가지고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누가? 주님이. 왜?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결정을 해요. 많은 길을 택해야 돼. 어떤 게 많겠어요? 예, 헷갈릴 때 많죠. 그때 정말 퍼펙트한 길을 원한다. 그렇죠?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퍼펙트한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답안지가 있으면 100점 맞죠. 그렇죠? 답안지. 요새는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잘릴까봐 애들 성적 이렇게 채점하면서 다 고쳐주고 답안지 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걸리고 막 그래. 뭐, 그 웃긴다고. 잘릴까봐 교사들이 실력 없는 교사를 자르고 뭐 사람 성적이 나쁘면 막 그 정부에서 이제 돈도 받을 수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교사들이 그 짓들 한다. 답안지 주고. 그 틀렸는데 고쳐가지고 선생님이 맞았다고. 그럼 조사받고 그러죠. 이제 완전히 뭐 교사들이고 뭐 경찰들, 경찰이 어저께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훔친 거 자기 차에 가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또 LA 경찰. 경찰도 그런 시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해답을 있어야 돼. 어디서 얻어요? 그 주님께서 주셔야 돼. 누구한테? 두려워하는 자. 그 답이 두려워하는 자는 답을 주시는 그 닥터 라크만이 청소년들 캠프 옛날에 그 설교 다니실 때 한 500명 몇백 명씩 있을 때 가서 설교하실 때 그런데 얘네들 여기 있는 애들 아무리 열심히 얘네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별로 몇 명 없대. 얘네들 다 죽정이 돼.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소수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확률적으로.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누가 가장 잘 되는, 제일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여기 너희들 중에 안 돼. 그럼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티네이저들이 막 소개할 거예요. 누구? 네. 전도서 8장 보세요. 전도서 8장. 그 아이들이 누구냐? 그 아이들을 알아서 얘기한 게 성경이라면 이런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였지?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일백 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잘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니네들 중에 잘될 애들, 난 싹수가 있는 애들 벌써 안 돼. 그럼 그 이제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성공적인 크리스천 생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서 7장 18절에 보세요. 그 앞에. 전도서 7장 18절,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정령 이것에서 내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남들보다 잘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성공하는 자. 우리 지금 은혜 보험 시대에.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세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욥기 28장 보세요. 욥기 28장.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 아니면 내가 안 두려워. 욥기 28장. 28절에서 변개된 성경부가 거짓 목사들은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을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다들 마귀의 자식, 그 다음에 성공된 크리스찬 살기를 원치 않은 마귀, 실패한 크리스찬, 구원받아. 그때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돼.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 때문에 성경에 뛰어라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뭐, 하나님을 뭐, 어? 존경한다는 등, 그 다음에 뭐, 경외한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fear! 예? 여러분, fear가 뭔지 알아요? 죽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 fear? 무슨 일 당할까 두려움이 있는 거? 그 fear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근데, 경외, 존경. 그 성경 변개시켜버리고. 왜? 다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성공하는데. 이게 마귀 성경이지. 그래, 어저께, 그, 누가 이메일 보냈어. 유튜브 보고. 은혜 받고, 뭐, 확 하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쓴 거야. 개혁 성경으로 마귀 성경이라는 걸 좀 봐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경계했지. 성령님이 경계했어요? 교육성령? 마귀가 경계했는데 그게, 네? 마귀가 했는데, 왜 3만 군데 이상을 경계시켜? 그게 무슨 하나님 성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했겠냐고, 3만 군데 이상을 경계시켰냐고. 다, 네? 자기네들 잘 믿는 줄 알아요. 다 뜯어보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뜯어보면, 그런 성경에서 은혜 받았대. 바옥수 목사한테. 내가 그 얘기했더니 누가 전화 왔어. 바옥수. 목사님이 유튜브 보고 많은 은혜 받는데, 목사님이 바옥수 목사, 그, 개혁성도 은혜 받고 그래서 바옥수 목사에 대해서 잘못 얘기. 그래서 내가 쫙 얘기했어. 바옥수 목사 잘못했고. 그래서 잘 알았다. 하여간, 그런 형제들 다 지금 인터넷 보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숨겨. 마귀가 변개시켰네. 그런 걸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런 거 아니야. 김대희 선생님 잘못 보냈다. 그런 헛소리 하는 목사들 내가 가만 놔둬. 수많은 사람들, 비질로 인도하는 사람.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지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 라 하셨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이 곧지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 기본이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병례에서는 두려워하는 단어를 없애버렸고, 목사들도 두려워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헛소리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영화한테 물어보면 안 돼. 진한테 와. 진아가 아빠 사랑하고 그래서 두려워한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면 다리 묶는 데 부러뜨립니다. 두려워하네.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의 뭐를 어떻게 하고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다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게 하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런 그 밑에 다음 주에 하겠는데 이런 큰 축복을 받는다.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밑에 줄에 쭉 나온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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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는다. 마귀가 하여간 다 저걸 해놨어.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라.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럼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빵점이다.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좋아하냐? 세상 유행 따라가기 좋아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냐? 뭘 좋아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테스트하고 그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사랑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 두려워하면 안 돼. 그 두 가지가 갈려져. 여기까지 하세요.